안녕하세요. KT 로이스터 팀의 정글을 맡고 있는 스코어 구둥빈입니다. 소감? 올라간 소감? 저희가 이번 시즌에 솔직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좀 힘들다면 힘든 시즌을 보냈는데 결론적으로 결승전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 힘든 걸 겪은 저희가 이제 결승전에서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는 사실 저희가 1경기를 이긴다면은 3대0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왔어요. 옛날에는 좀 메타가 사실 별로 아니었어서 안 썼었고 최근에는 니신이 자주 나오는 메타라서 연습도 많이 하고 자신도 있어가지고 뽑게 됐습니다. 개인적으로 일단 급부를 주고 해야 돼서 항상 약간 아쉬운 모습이 보였지만 다른 팀 선수보다 뭐 운영적으로 더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. 사실 좀 얼떨떨하죠. 저희가 항상 스프링 때는 맨날 져서 집에서 막 슬프게 있었는데 뭐 이번에는 올라가가지고 정신없이 바쁠 것 같은데 바쁜 와중에도 지금도 기분이 좋네요. 안 그래 보이지만 저희가 좀 팀의 약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2라운드 때 좀 많이 지다 보니까 비판 아닌 비판들을 많이 받고 우리 팀원들도 조금 힘들어 했었는데 뭐 저나 코치님이나 애들 다 같이 그런 비판을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하면은 결국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좋은 성적 결승까지 가는 좋은 모습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. 그냥 팀플레이? 딱 하나? 팀플레이? 그때는 저희가 아무래도 다 다른 곳에서 온 팀이라 마찰도 있었지만 저희 개인적인 실력으로 헤쳐나갔다면 저희는 가면 갈수록 팀플레이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강해질 수 있고 지금도 뭐 100% 올라온 경기력이 아니지만 만족스러운 경기력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SKT1의 우승을 한 결승 경기장에서 한 세네 번을 본 것 같은데 이번에는 SKT가 저를 트로피를 드는 모습을 보게 하고 싶습니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항상 팀게임이기 때문에 뭐 정글 대 정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결국 누가 어떤 팀이 더 잘하냐 그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. 지금도 되게 기분이 좋은데 차분히 가라앉히는 중입니다. 열심히 해서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스프링 시즌에 이제 마지막이 됐는데 중간에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응원해 주신 많은 팬들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남은 결승전도 꼭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